오늘의 주요 단신과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부산 중동 달맞이 언덕의 한 빌라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후 1시 반쯤엔 부산 서동의 한 원룸에서 튀김류 과열로 인한 불이 나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두 화재 모두 전기레인지 전원을 제때 끄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일어난 사고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 반값 전기료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각계 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반값 전기료 추진 본부는 오늘 출범식에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전 6기의 반경 30km 내에 무려 3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며 전기 자금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